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4월 2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신체, 정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연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간 안정적인 돌봄 체계 유지, 긴급 대응 체계 시스템 마련, 복지 현장의 코로나19 차단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아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 모두가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현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1선에서 생활 방역 시스템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